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고수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수 외전. 네, 여러분의 주식 개미에서 하이에나로 변신시켜줄 수익 사냥꾼 김호영 고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고수님, 지난 시간에 알려주신 종목들이 그렇게 잘 간다면서요? 네,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꼭사주가 타이거 세븐이라고 국내 7개 대표 반도체 업종의 그 기업에 선정이 되면서 또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하이에나가 되는 지름길, 현재 혹시 뭘까요? 고수회전에서 수익 사냥꾼 만나기? 맞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오늘도 알찬 꿀팁 많이 알려드리고 준비 많이 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김호영 고수님과 매일매일 수익 사냥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 주세요. 네, 김호영 고수와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주제, 따따블 시대 평생 써먹는 신상주 공략법인데요. 고수님, 신상주라고 하면 신규 상장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상주로 수익 내는 거 참 어렵지 않나요? 뭐 물론 수익 내는데 쉬운 건 없겠지만 그렇죠. 신상주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그래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1월 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IPO 시장 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요.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이 2022년에는 30%였다가 지난해에는 82%로 올랐고요. 공모가 대비 종가 수익률은 2022년에는 28%였던 게 작년에는 72%로 무려 1년 만에 이제 3배 가까이 수익률 자체가 증가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작년에 신규 상장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공모가의 63%에서 상단은 260%까지로 이 상단 밴드가 조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제도가 지난해 바뀐 이후에는 하단 밴드는 공모가 대비해서 60% 그리고 상단 밴드는 무려 400%까지 확대가 되면서 쿼드상, 그러니까 따상이 아니고 따따상이라고 불리는 이제 상한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야, 신규 상장주만 잘 공략을 해도 큰 승리를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올해는 저도 신규 상장주 잘 살펴봐야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만 배워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신상주 공략법 제가 알고 있는 한 다 가져왔으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다 물어보라고 하셔서 짜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신규 상장주 그것이 알고 싶다. 가장 먼저 이 질문. 올해 상장한 우진엔텍과 엔젤로보틱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궁금해요. 질문이긴 한데요. 저는 우진엔텍은 예스, 그리고 엔젤로보틱스는 좀 관망을 좀 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상장 후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 상황을 함께 봐야 되는데요. 우진엔텍을 보게 되면은 우진엔텍이 하고 있는 업종이 원전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원전 기업인 우진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인데 상장 이후에 따따상도 아니고 그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거의 7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와, 아니 7배나 상승을 했다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상승을 많이 한 거예요?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원전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선거 단골 공약주입니다. 에너지 정책주로 인해서 총선 관련해서 그리고 또 미국도 지금 슈퍼 선거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데에서 또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확충이 모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됐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다 보면은 전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전력은 당연히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발전소를 건설하느냐가 문제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또 우진엔텍이 원전 관련주로서 수혜를 또 입을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공모가가 기업이 어쨌든 원하는 공모가가 있고 또 기관에서 이제 그 공모가를 평가를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공모가를 굉장히 낮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배가 올랐다고 하지만 애초에 시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공모가가 낮았기 때문에 저평가 인식이 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통 물량인데요. 유통 물량이 약 17% 정도로 적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1월 상장 후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도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상장 첫날 이제 따상, 따따상이죠. 따따상을 기록을 한 이후에 정말 7배가량 상승을 하면서 가파른 상승, 잡을 수 없는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3월 11일 날 거의 바닥이라고 인식되는 가격에서 수봉이가 출현을 했잖아요.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수봉이가 출현을 했고, 그 이후에 상승 구간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닥 다지기, 자기 가격을 만들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뭐 25,000원대로 간다면은 4배 이상 오른 가격이지만 그래도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수님, 엔젤 로보틱스는 관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사면 안 돼요? 우진앤텍을 뭐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식을 하실 때 종목을 차별하시거나 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는 상장 전부터 무조건 이건 따따상 종목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를 모은 종목입니다. 일단 엔젤 로보틱스의 기업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LG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로봇 기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적 자체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에 비해서는 지금 실적이 초라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장성이잖아요. 네. 아직은 고금리의 환경이고 성장주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번 조금 발을 좀 빼보자라는 측면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이건데, 모든 신규 상장주에는 보호예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 후에 20%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는 지금 접근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상장 후 난리 났던 파도, 이젠 반등할까요? 파도로 참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 참 가슴이 아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 아파요. 왜냐하면 상장할 때 기대감이 엄청 났고, 네. 또 그만큼 이 상장 주관사들에서도 공모가를 좀 높게 평가를 해주면서 실적보다는 성장성의 무게를 두고 상장한 기업이 바로 파도였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했었던 날짜부터 이제 고점을 찍었었던 날짜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공모가가 31,000원이었기 때문에 상장 당일날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 이내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37,100원 고점을 형성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은 물량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공모한 이후,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이후에 보호예수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이날이었습니다. 자, 이날 이제 급락을 보인 이유 자체가 실적 때문이었죠. 이때 실적이 분기 실적으로 3억 정도가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고요. 충격적이긴 하네요. 정말 충격적인 금액이죠. 근데 이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작년엔 사실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좋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업황이 부진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그런 걸 감안함에도 3억이라는 금액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지금 가슴 아프게 이제 물려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상장이 유지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이제 3분기에 3억이라고 정말 충격적인 금액으로 기록한 이 매출액이 올해에는 오히려 기저효과로 메리트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억보다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 반대로 이제 올해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점에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파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망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물타기를 좀 더 해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관망보다는 여기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물타기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네. 일단 공모가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가격이고 바닥을 좀 완전히 다진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수백억 원대에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점점 더 회복하고 있다. 지금 자리라면 오히려 파도를 좀 추가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파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주세요. 이 수익사냥꾼 김호영 고수와 함께하고 있는 신상주, 그것이 알고 싶다. 파도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질문도 좀 보고 갈게요. 자, 신상주 고점에 콱 물렸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일단은 신상주 고점에 물리셨다라는 얘기 자체가 상장 후에 장내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겠죠. 사실 상장 당일 매수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당일에 매수하시는 분들 꽤 많지 않나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상장했을 때 모습 보면 굉장히 호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거래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호가가 빠르게 움직이는데 어떤 규칙도 없어요. 따라서 거품이 사라지고 주가가 자기 가격을 찾는 시간, 그리고 업황이 회복되는 시간,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신규주는 상장 당시에 딱 두 가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탄탄한 실적, 또 하나는 확실한 기술력.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신규로 상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니, 말 나온 김에 신상주 이 상장 후에 매수 타이밍 잡는 법 좀 알려주세요. 네, 바로 이것이 가장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핵심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주로 잘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신규 상장주를 매수 접근하실 때 보호의 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먼저 낮은 가격에 그 종목,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물량,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나오는 해제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이 시간대를 피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얼마 안 되어도 이 시기가 되면은 주가는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피해서 매매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강의해드렸었던 매매 기법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리포터 기법. 좀 감동받은 정말 기억을 하시는군요. 럭키 세븐. 일단 그 매매 기법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 기법들을 정말 잘 써먹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상장 당일은 제가 공략을 안 한다 그랬죠. 거의 완벽히 도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상장 당일날 상한가 또는 양봉을 만약에 유지했다라고 한다면 그 양봉 자체를 수봉위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제 매매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봉위의 탄생이잖아요. 수봉위로 판단을 하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매 기법이었던 눌림목 매매 기법, 그리고 세 번째였던 방금 전에 현정 씨가 얘기해 주신 해리포터 기법을 적용해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주 좋은 꿀팁을 또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좋아요. 어떤 꿀팁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모주로 대박을 내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공모주 수익률을 보면은 뭐 400%냐, 600%, 뭐 따상, 따따블상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공모 받기도 어렵죠. 어려워요. 요즘 균등 배분이니까 뭐 많이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공모주를 못 받았거나 공모주 신청을 못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알려드릴 건데, 바로 그 공모주와 동종 업계에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겁니다. 최근에 엔젤 로보티스가 굉장히 핫한 종목으로 상장을 했는데 네. 이 기대감에 로봇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때 로봇주를 잡으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단 이때 꼭 지켜야 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만약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네. 로봇주를 매수하셨다면 엔젤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는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장 전까지는? 이 신규 상장주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에는 고수님이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저는 요거를 한번. 신상주는 언제 팔아야 수익이 가장 많이 날까요? 신상주. 현정 씨 언제 팔아야 수익이 가장 많이 나죠? 아,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신상주? 그래도 저라면은 좀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보다가 팔 것 같은데. 굉장히 고수의 느낌이 물씬 풍겨지는 대답이셨는데. 그런가요? 인기가 많은 공모주일수록 첫날에 팔자. 요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격언처럼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균등 배정으로 물량을 얼마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주 상장 첫날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규 상장주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는데요. 이 질문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올해 꼭 공략하면 좋을 신규 상장주는 하트 뭔가요? 역시 뭐든지 신상이 좋죠. 마침 조만간 상장 예정인 큰 대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종목을 포함해서 4개의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로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사냥꾼 김호용 고수와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과연 우리는 어떤 신상주를 잡아야 대박날 수 있을지, 잡으면 대박, 김호용 고수의 꼭 공략해야 할 신상주, 첫 번째 종목은요? 곧 신규 상장할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마린 솔루션입니다. 아,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 종목 가져오실 줄 알았어요. 상반기 대여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종목은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IPO 최대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월 25일부터 이제 청약을 시작을 하는데 시가총액이 3조에서 약 4조 원가량까지로 평가를 받는 대여급이고요. 네. 상장은 5월 9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시장의 관심을 듬뿍 받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조선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선박 부품 판매 그리고 친환경 선박으로의 개조 이런 사업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1조 4,30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14%를 기록을 했는데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조선업계에서 몇 안 되는 성장성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선업계 상황이 또 좋아야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조선업계 상황은 좀 어떤가요? 현 시점이 조선업계 최대 호황기라고 할 수가 있는 시점으로 비슷한 종목으로 보면 삼성중공업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최근에 내기도 했는데요. 네. 국내 주요 조선사는 지금 현재 3년치 일감을 전부 확보한 상태로 실적적인 면에서 이제 거두어들이는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이 친환경 선박이 조선업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바로 현대마린솔루션이 이런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전체 선박의 약 58% 정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입니다. 전부 수리 또는 개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마린솔루션의 일감은 아직 풍부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